회장님 아들만 귀합니까? 나도 내 딸 귀해요. 막말로 내 딸이 그 집 며느리라도 들어가 보세요. 지금도 이러는데 얼마나 과실할 거야, 응? 나 그 꼴 못 봅니다. 내 딸 같이 알아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훌륭한 집안에 보낼 거다 그 말입니다. 가치를 무슨 가치? 날라리 주신 주제. 그런 그쪽 아들은요? 신문이랑도 그런 거 보니까 마이너스에선 국민 바타보이. 그럽디다. 이보세요. 그 말씀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? 나는요, 대개 따님이 다니는 회사 회장이요. 대개 따님한테 월급 주고 먹이 살리고 그런 사람입니다. 공짜로 먹이 살립니까? 내 딸이요, 여기 취직하고 얼마 안 있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, 반쪽이. 애 피를 얼마나 쪽쪽 빨아먹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? 예? 뭐? 쪽쪽? 그리고요, 나도 이 회사 먹여 살립니다. 이거 DN 이거 이 회사 건 맞죠? 내가 사드린 겁니다. 내가 그거 꼴랑 하나 사가지고 날 먹여 살린다 그겁니까? 예, 그겁니다. 왜요? 그리고 이거 아까 어떤 아줌마가 흘리고 간 건데 주인이나 좀 찾아주시오.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. 아니, 나보고 이거 분신물 찾아줘라 이거야. 이거 못 갈 거라요. 어? 아이, 노비씨 그게 누굴 닮아 이렇게 막간 했더니. 아이. 신사장님, 접니다. 옆에 누가 계십니까? 그럼 듣기만 하십시오. 차 회장의 유통 인수자는 안 끼겠다고 확언했습니다. 일단 그 문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김 이사 측과 접촉한 결과 저기요! 선글라스 아주머니! 어머나, 뭐하나? 왜 그러세요? 저기요! 아니, 왜 이러세요, 정말! 우리 아들이 그쪽 딸 좋아한다고 무슨 사돈이라도 맺을 줄 아세요? 또 누가 내 딸을 좋아해요? 노은솔 씨 아버님이세요? 처음 뵙겠습니다. 차 모원입니다. 그쪽도 내 딸을 좋아하시나? 네, 좋아합니다. 너 진짜? 뭐야, 저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. 아빠! 아빠? 가자니까 좀. 내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딸한테서 떨어져 줄 건가? 아빠! 뭐? 오늘도 회사 출근 안 하고 전화 업무만 봤다고? 알았어. 계속 그 기집애 집에 있다 그거지. 회장님 귀국 내일이신가? 네, 사모님. 차 돌려. 에이, 저기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탱탱해지나? 근데 아이스크림 회사 안 가? 이 사람의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. 아랫사람들 관리만 잘해도 된다는 거. 내 말은 집에 안 가냐고요. 언제까지 텐트 같은 좁은 집구석에 빌붙어 있을 건데. 아빠 진짜 왜 그래? 아빠한테 미치겠어 내가. 아니 아빠 뭐랬어? 훌륭한 자식은 부모한테 독립하고 훌륭한 부모는 자식한테 독립한 부모라며. 근데 왜 간섭해? 왜? 아, 그러게! 누가 그런 재벌들이랑 엮이래? 정신 차려, 엄마만 다쳐! 아, 엮이든 말든 내 맘이야! 그리고 거기 내 직장이야! 내가 죽지 살자 버티고 내 직장이라고! 그건 미안해. 근데 욱하게 하잖아, 그 인간들이! 아니,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! 마지막인데, 오늘이! 뭐? 너? 나 때문에 회사 잘렸어?